안녕하세요. 통일 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북한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무상 치료제를 내세우면서 세계에서 북한 의료 체계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24년 북한의 의료 현실 그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자, 오늘 통일 담담은요. 최정훈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이정아 씨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최정은 박사님 모신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의사셨고 한국에서도 의사세요. 예. 예. 저는 이제 한경부터 청진에서 태어났고 네. 청진에서 청진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신경내과 의사를 하다가 그 청진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전해병을 전담하는 의사로 근무하다가 한국에 온 이후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다가 이제 남한에서도 이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전 분야 그냥 다 하셨네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 의사, 한국에서 의사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사회적 인식이 어떤가요? 그렇죠. 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독재국가에서는 최고의 직업이 권력기관에 그 공산당에서 간부하는 거? 당이나 뭐 정보기관이나 군 그 요직 같은 데 있는 거가 이제 최고의 직업으로 친다면 이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제 전문직이 이제 제일 이제 우대하는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생활도 좋아지셨겠지만은 지위도 사회적 지위도 좀 올라가신 거네요. 북한보다는 오히려 뭐 높아지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궁금한 게 북한에서 의사를 하셨어도 한국에서 다시 의대를 다녀야 되나요? 그래야 의사가 되나요? 아니 북한에서 의사를 했다는 거가 확인되면 그러니까 학력이 인정됩니다. 학력이 인정되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시를 쳐야 되는데 네. 그거를 보기 전에 일단은 이제 남한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또 인성이 되는지 여러 가지 그 외에 충분한 자질이 되는지 하는 것을 보는 시험이 있어요. 면접 시험이 있는데 그걸 통과해야 이제 국시를 이제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야, 지금 우리 학생이 간호학과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 3학년입니다. 제작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북한에서 간호사는 어때요? 간호사도 나름 뭐 괜찮은 직업이죠. 괜찮은 직업이고 또 그 젊은 여성들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들도 선호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긴 맞죠. 예, 오늘 한번 이제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의료 체계가 진짜 다른지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일 같지만 사실 지난해까지도 우리가 코로나19의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우리 최정훈 박사님이 사실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또 보건 문화가 어떤지 이런 걸 예측을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한 방에 받으셨는데 사실 북한 정권이 이제 겉으로는 무상진료를 굉장히 얘기하지만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붕괴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1990년대 중반 우리가 흔히 300만의 아사자를 발생시켰던 고난연구 시기에 일단 그때 북한이 무상의료가 붕괴됐거든요. 그때 배급제도 붕괴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을 겪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보건의료 체제, 보건 정책에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뭐 환자들이 몰려와요. 근데 무상의료 체계란 말이에요. 의사들은 굉장히 고강도 노동을 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보상이 없는 건가요? 보상이 없죠. 약이 없으면 또 어떡하나요? 약이 없으면 그 환자들은 그 의사한테서 이제 처방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필요하다 하게 되면 장마당이나 약국에 가서 자비로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처방전 있어 약을 구하기로. 그렇죠. 예. 일단 그때 또 중국하고 국경이 봉쇄돼가지고 그 이후에 또 약 같은 거가 이제 절품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주민들이 이제 큰 곤욕을 치렀죠. 솔직히 사람들 사는 게 좀 비슷한 면들이 있잖아요. 무상의료체계를 하면은 난 너무 치료를 받고 싶어. 솔직히 뇌물이라고 해야 돼. 살짝 그런 걸 주면서 새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 이제 무상의료가 붕괴됐던 90년대 이후로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갈 때 네. 의사한테 뭐 담배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진료를 보는 문화가 스스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 장착이 된 거죠, 이제.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내가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사람 네. 본능인 거죠. 그렇죠. 최 박사님은 그 의사하실 때 북한에서 한 30대? 저 30대. 30대? 네. 솔직히 내가 이런 거 받아봤다. 많이 받았죠. 뭐 받으셨어요? 담배가 제일 많죠. 담배. 네. 몸에도 안 좋은데 담배를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일종의 그냥 돈 주긴 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담배가 그나마 좀 뭐 내가 인사하는 차원에서 좀 재밌는 풍경이 병원 앞 정문 앞에 담배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래 환자는 들어가 사고,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할 때 우산은 장사꾼한테 담배 넘겨주고 이렇게 이제 뺑뺑 도는 그런 거가 그 안에서... 이제 북한의 병원들에 가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죠. 요새는 그 뭐 병원 근무 아직 시작은 안 했겠지만 성의로 그런 거 했는데 요새 그런 거 진짜 없죠? 네. 뭐 섭섭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래도 똑같이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교수님들도 당부를 하시나요? 학교 다닐 때부터? 크게 당부를 하진 않았지만 상식이다. 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요. 북한에서 의사들이 그 월급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받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병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환자를 진료하면서 무상 진료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월급, 하나는 배급이잖아요. 배급은 이미 붕괴된 지 오라고. 월급은 형식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얼마 줘요? 그러니까 실소득이잖아요. 실제 이걸 생활할 수 있냐 없나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리 북한에서 월급이 제일 높은 의사도 0.5불이 안 돼요. 0.5불이 얼마죠? 아 그러면 0.5불이 안 된다고요? 1달러가 안 된다고요? 북한 기준으로 봐도 네. 그 아무리 그 월급이 높은 의사의 월급 가지고도 네. 쌀 1kg 사기 힘들어요. 아니 지금 제 길을 의심 0.5불이면요 네. 한 700원이거든요? 그쵸. 한 달 일하고 700원 받는 거? 그러니까 명목상의 월급이 실소득 차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네. 실행해왔던 그 무상진료의 이제 호구성이 이제 낱낱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죠. 7만 원도 아니고 700원이에요. 그쵸. 한 달 일해서 의학 공부하려면 정말 어렵죠? 네.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배우는 내내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과에 왔을까? 가끔 후회도 되죠. 시험 기간에 살짝. 아니 의학이 정말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 의사를 배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작업일 텐데 월 700원을 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명함은 의사인데 사실상 담배 장사네요. 그렇죠. 거의 사실상 그렇게 되네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생명을 다루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무척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특히 북한의 무상 의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상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 사실이 네.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더욱 척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한테 뭐 생명을 구하라 이런 그 숭고한 네. 정신의 실천하라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한 쪽은 그걸 강요하잖아요. 정성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예. 의사들이 환자가 잘못되게 되면 의사의 책임이니까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어떻게나 살려내라. 니네 뼈와 살점을 이제 받쳐서라도. 야, 안 되면 자기 피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진짜. 그렇죠. 의대에서 뭐하러 공부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여기나 같죠.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해요. 6년 과정을 거쳐야 되고 특히 양의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는 기초의학, 뭐 생리, 뭐 해부학 같은 이런 기초의학도 3년 정도 배우고 그 이후부터 4학년부터는 이제 임상의학, 실제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를 보잖아요. 그런 과들 해당하는 이런 지식들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3년 또 배우고 그 네. 토탈 이제 한 6년 정도 교육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 시험을 치고 뭐 이렇게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의사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를 간단 말이에요. 북한도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마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죠. 그냥. 아, 왜냐면 학문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의학은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지만은 내 실력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공부가 따라가기 힘들면 일단 그걸 의사로서 내가 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겠네요. 예, 얼마나 뭐, 잘하셨습니까? 그냥 탑이죠. 수사. 그렇죠. 왜 의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으니까. 아버지가 의사, 우리 아버지도 신경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신경과? 예, 네. 저랑 같은 대학, 같은 학부 졸업생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뛰어놀던 곳이 병원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봤던 모습이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찰하고 진료하고 또 낫게 해주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저거 참 좋은 직업이다. 뭐 또 익숙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고난양군 시기, 북한에서 점점 이제 생활고가 이제 발생하고 주민들이 굶어 죽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네. 이게 의사가 돼서 뭐하지? 아니, 사람들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네? 그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의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그렇다면 뭐 할 건데? 저한테는 이제 또 출신이 제일교포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교포는 상당히 성분이 나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김일성이가 이제 일본에서 민족의 대이동인이 뭐냐면서 북한 정권, 사회주의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이런 선전을 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제 제일교포들이 북한에 가서 보니까 화보에서 봤던 건 너무나 다르고 이거 뭐 이런 데도 다 있어 하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모여서 이제 김일성에 대한 욕까지 하면서 김일성의 그런 정보들을 듣고 뭔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해가지고 감시하고 그런 실제 발언이나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 넣어라. 그때 수용사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요시찰 대상이 된 거죠. 이제 또 그런 계층이 된 거고. 아버지 왜 가셨대요? 당시에는 일본 사회에서 제일교포들에 대한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식이나 졸업식에는 어떤 그 자기 그 진로, 인생 진로가 이제 설계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본래는 일본에서 파일럿 하고 싶었대요. 파일럿 하지. 근데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 네. 조선인이 그 파일럿 한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것이었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간단히 가끔 가자. 뭐 모든 뭐 꿈을 다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갔다가 아니면 다시 오면 되지. 이해 간 거예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의 눈초리가 더 컸기 때문에 탈북할 마음이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2010년도 2월 달에 사망하셨는데 사망하기 직전에 좀 있으면 이제 땅속에 죽는 거는 뻔한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 내가 이제 북한 땅에 묻힐 생각하니까 야 이게 정말 싫다. 그만큼 북한이 싫었던 거예요. 제가 들어도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시면 내가 그냥 그 화상해서 유고를 그냥 갖고 일본이든 뭐 한국이든 갖다 준다고. 가만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나도 이게 빨리 결심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나이 때 또 우리 애 보고 또 이런 얘기 하다가 죽겠구나. 통일 담당에서 많은 탈북자분들을 만나는데 진짜 그 생각을 넘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자식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죠. 북한에서 의사셨고 또 한국에서 현직 의사로 지내는 최종훈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참 북한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항상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종훈 박사님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통일 담당. 네.